4월 20일 동해와 접하고 있는 일본 후쿠이현 오바마시의 우구 항구에서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가 떠있는 채로 어민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의 모습은 지난 2005년 일본 연구팀이 촬영한 것이 첫 사례일 정도로 희귀한 사건입니다. 대왕 오징어 같은 심해 생물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불길한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대왕 오징어가 발견된 지 3일 후인 4월 23일 오후 2시 51분 19초에 일본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살리쿠 앞바다에서는 지난달 3월 5일에도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 후 11일 후인 3월 16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4월 23일 발생한 에이메현의 지진 장소는 지난 103년 동안 9번의 지진만 발생했던 지진이 매우 드문 장소라는 것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지진을 살펴보면 중앙 구조선 라인 부근에서 지진이 증가하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특히 교토에서는 4월에만 5번의 지진이 발생하였기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5년 1월에도 교토에서 지진이 6번 발생을 하였으며 2015년 2월에는 도쿠시마에서 진도 5강과 동북 지역 이와떼현에서 진도 5강 그리고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2015년 이와떼와 살리쿠 앞바다의 강진 하루 전날에는 유감 지진이 없었고 최근에도 지진이 17시간 멈추어 있기 때문에 2015년 2월과 2022년 4월이 비슷한 지진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